저희가 그 사이베슬론이라는 대회, 보조공학기술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일상생활의 동작을 수행하면서 누가 빨리 정확하게 하는지를 겨루는 하지 완전마비로 인해서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걷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경사를 오르고 내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처음에 워크인슈트를 착용했을 때는 내가 이거를 타고 어떻게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몇 번 연습을 또 하다 보니까 일반 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쉽게 보행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입었을 때는 좀 신기했던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뭐 평지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여러 환경에 맞게 보행의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 로봇을 컨트롤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고요. 환경에 맞춰서 그 로봇의 다리가 그런 보행하는 동작을 그대로 모사하게 되고 그것이 착용한 사람의 다리를 움직여서 그런 이제 보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현재 최대 보행 속도가 저희가 한 3km per hour 정도가 가능한 어떤 대회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무게가 무거운 편입니다. 한 30kg 정도. 물론 그 30kg를 착용한 선수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로봇의 힘으로 많은 부분 그 무게를 감당하고 이제 보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 완전 마비 환자분들은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재활 치료로는 그 보행 훈련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이런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그 보행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기존의 많은 장비들이 환자의 몸을 하니스라고 하는 장비에 묶어서 체중을 보완한 상태에서 트레드밀 위에서 다리를 걷는 동작을 모사하는 그런 형태의 로봇들이 이제 초기에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워크온 수트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장비가 아니고 실제 환자가 옷처럼 착용을 하고 지면에서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실제 보행을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장비인 것이 이제 장점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많이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그 하지마비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더 개발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가볍게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유지 시간도 길게 갈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사용하려고 하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저렴하고 또 그러면서도 필요한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뭐 노력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선수들을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이주연 선수가 저희 재활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대회의 취지를 제가 설명을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해서 그때부터 이 대회를 목표로 같이 이제 훈련하고 그렇게 이 대회가 그 하지 완전마비 환자분들만 참여가 가능한 그런 이제 그 대회였고요. 뭐 육체적인 능력이나 뭐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회대회 때 그 참여를 했던 분이 이제 운동 선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치게 되셨던 분이고 좀 신체 능력이 좀 좋으신 분이었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 로봇을 개발하면서 반드시 이제 그런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반대 끝단에 있는 여성이고 근력도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이런 분들도 이제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찾고 있던 중에 우리 또 이준현 선수가 정신력도 강하고 의지도 있고 뭐 여러모로 이제 가장 적합한 대상자라고 생각을 했어서, 오늘 경기 중에서 코스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계단 코스였어요. 아무래도 그 로봇을 이끌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 하는 중에 힘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로봇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약간 근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근력보다도 뭔가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로봇 재활 치료는 사실 기존에는 없던 치료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뭔가 자신에게 맞는 보행법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좀 처음에 이게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실망을 하지 않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봇 재활 치료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뭔가 신체적 건강 면에서 이득이 많기 때문에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워낙에 또 그 어린 친구고, 네, 또 장애를 입은 지 얼마 안 됐던 상황이고,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본인에게 큰 도전인데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희가 뭐 기대했던 것보다도 너무 의연하게 잘해줘서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흐뭇하고 기뻤고요. 앞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게 뭐 사실은 이 동메달 딴 거보다도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뭐 이거보다 더 훌륭한 도전들 성공해서 삶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